저는 순간에 포착하고 기록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니메이크의 우정만입니다. 이번 진로 토크는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니메이크는 제 브랜드고요. 그리고 제 대표 우정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작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인간 우정만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약간 저의 발자국이죠?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뭐가 대단히 많죠? 오디션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도 하고, 마니메이크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 사진 저렇게 떡하니 있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엔터테인먼트가 제 주업이거든요. 보면 윤미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윤미래 사랑이 맞을 거야 기획 마케팅 언론 홍보를 제가 맡았었고요. 그리고 비지라고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했던 비지형의 이제 겉머리 턱걸이를 기획 마케팅 언론 홍보했었고, 그리고 러버소울, 용코, 또 이주아, 그리고 진실 아저씨 영화 OST의 주인공인데, 진실의 아이엠낫의 기획 마케팅 앨범 커버 아트 제작 언론 홍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티스트 이름이 없고 TV에 웹드라 OST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수 이름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창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래도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용코, 그리고 노지. 용코란 친구는 얼마 전에 소코도머라는 친구랑 같이 랩을 해가지고 네이버 온스테이지에서 올랐는데, 지금 대단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이기 때문에 한번 소코도머랑 했던 거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쳐보시면 좋은 노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만 셀럽이는 제작, 작사, 작곡, 가창, 유통 이렇게 적혀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걸 달고 제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대구 지역 뮤지션인 김현용의 사랑 아니었음을 제작, 유통을 하게 되었고, 뭐가 많죠?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뭐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는 이제 사진이랑 영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CJENM 소속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다이아TV 소속 크리에이터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진흥센터, 그리고 뭐 삼성, LG, 현대카드, 그리고 뭐 등등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수정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영상 강의 출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북 콘텐츠 코리아 랩의 유머 팩토리의 음원 발매 제작 멘토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뭘 되게 많이 하죠. 그 마니메이크란 뜻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니메이크는 매니가 많은 많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그리고 제 이름이 우정 많이잖아요. 우정 많이 만드는, 그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된 브랜드명입니다. 마니메이크 스튜디오는 대구 이월드 부근에 위치해 있고, 뭐 음원 제작, 유통, 사진,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 심의, 카페 이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콘텐츠로는 뭐 커버 영상, 그리고 라이브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여행 영상, 그리고 정책 영상, 그리고 기업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디션 우정만, 나는 나를 포기했다, 나는 음악을 포기했다. 사실 제가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것은 이제 2005년이죠 제가 그 당시 15살 중2때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내향적인 아이인데, 친구들이랑 뭐 노는 것도 별로 썩 좋아하지 않고 항상 학교 끝나면 집에 가던 아이였는데, 그때도 사실 라디오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듣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런 라디오 듣고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 문득 김광석 아저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곡을 듣게 됐는데, 뭔가 가슴 안에 뭔가 따뜻해지면서 몽글몽글거리고,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방신기에 뭐 허그, 단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가사의 노래들이 주류를 이룰 때였는데, 그때 김광석이 너무 아픈 사랑, 그러니까 고작 15살짜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텐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게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김광석 씨의 노래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 정말 내성적인 제가 용기 내가지고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김광석이라는 사람 알아?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랑 친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김광석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김광진은 안다, 근데 김광석은 누구지 모른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무모한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구전가요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가수의 노래가 내 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 보면 내가 이 노래를 중간에서 불러서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무모한 뭔가 자신감으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이죠. 제가 18살 고2 때였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전에만 하더라도 가요제도 나가보고 다양한 걸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대구 명덕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을 가게 됩니다. 실용음악 학원을 가게 됐는데 제가 1년 정도 노래를 배웠는데 들어갔을 때 보통 다 입시 아니면 이제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실용음악 학원이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대중화가 되기 전이라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거의 취미 수준의 그 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목적이 이제 입시도 아니고 오디션도 아니기 때문에 김광석의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던 건데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김광석은 노래 못하는데 왜 이 사람 노래를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았는데 왜 이 사람이 노래 못한다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거짓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극단적인 내향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시키면 또 잘합니다. 김연우 노래해라 해서 김연우 노래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늘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저는 학원을 그만두게 돼요. 학원을 그만두고 여기 오디션 10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접 서울에 한번 부딪혀보러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나 내향적이냐면 중국집에 전화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 가서 만약에 되게 맛집을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데 제 주문을 많이 못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서울에 명동교자라는 데를 갔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제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한 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런 극단적인 내향인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동네 밖으로도 안 나가던 달서구 밖으로도 안 나가던 제가 서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왕복으로 무궁화로 14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대구역까지는 한 시간이 걸리고 이제 대구역에서 이제 그때 무궁화를 타고 가면 보통 표기되어 있는 거 4시간 반 정도라고 하는데 완행열차거든요. 무궁화가 지금 KTX가 너무 이제 저렴해서 괜찮지만 그때 그 당시 2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한 5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는 또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로드뷰로 이제 제가 가는 길을 그 뷰포인트로 계속해서 이제 미리 가보고 종이 지도를 이제 하나 지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대구에 있는 학원에서는 날고 긴다라고 했던 애들과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이 제가 여기서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노래 잘하고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그냥 발이 치일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들보다 이제 보이스컬러도 특별하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략을 좀 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보러 가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냐면 보통 오디션 보셨던 분들 한번 있을까요? 가수 오디션? 없으시죠? 보통 단계가 3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가 서류 면접이고 2단계가 대면 면접이고 3단계가 이머징 면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 서류 면접이 좀 잘 됐던 입장이고 이제 2단계를 가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한 5명 정도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렇게밖에 안 봐요. 저를 보통 워낙 많은 친구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들지도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고 말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관심을 끌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2AM의 이 노래라는 혹시 2AM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그 저랑 동년배인 분들이 좀 있으셔도 다행이네요. 2AM의 이 노래를 그러면 내가 개사를 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개사를 했어요. 원래 원 가사가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뭐 이런 건데 제가 그때 오디션 기회 흔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디션 기회 흔하지 않지만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제발 한 번만 꼭 뭐 기회를 주겠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이렇게가 된 거예요. 어, 얘 뭐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에 오디션을 보면 마지막에 노래를 한 소절씩 하고 이제 댄스를 추고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또 전략을 짜서 갔죠. 왜냐하면 아, 이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한 번 더 확인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를 해가거든요. 여러분 제 이름을 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고2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입가에 미소가 띄는 걸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100회 봤을 때 몇 회 정도까지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100번? 아 조금 다운입니다. 20번. 20번이요? 또? 맞춤 상품 드립니다. 50번. 땡. 딱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아, 아쉽습니다. 98회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98%의 타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대구에서 오고 키도 작고 사투리 되게 심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애도 아닌데 그렇게 됐던 거는 제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제가 가수들 이제 연습생 오디션들을 제가 직접 보러 가거든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 오디션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저는 만약에 저 같은 애가 있다면 전 무조건 저 같은 애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 오디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까지 준비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애를 키우면 사실 금방 크거든요. 노래는 금방 늘어요. 근데 얘 마음가짐을 알 수 없는 상태, 그 노래만 잘하고 껄렁인 애들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은 거의 다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자만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더 이상 그 활동을 못하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20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전 휴가를 나오더라도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좀 알만한 회사의 연습생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전역 3개월 앞두고 그 저를 중간에 좀 소개시켜줬던 A&R이라는 파트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냥 의견을 하나 던져요. 나는 너가 여기서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좀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이랑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러 앞에 분을 알게 됐다면 이분의 의견이 저한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분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분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바로 잘렸어요. 회사에서 가차 없이 어디 이게 연습생 따위가 의견이 되냐 라고 하면 잘리게 되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 나 이제 프로필 사진도 찍고 왔다,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 앨범 낸다, 드라마 OST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영상 다 찍었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신념이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게 제 신념인데 그러다 보니 그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낳고 나니까 제가 항상 군대에서 제 별명이 우너자이저였는데 제가 늘 이렇게 쳐져가지고 사람들 안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오디션을 100회를 똑같이 또 넣어봤거든요. 몇 군데서 연락 왔을까요? 50? 땡! 맞습니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병역을 해결을 해주고 나왔는데도 당연히 전 제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차가 없더라고요. 가차 없이 한 번도 정말 그 100회가 있으면 100회에 읽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읽음인데 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100군데 넣으면 98군데에서 연락이 왔다면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때도 더 충격이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김광석 아저씨 노래도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침 드라마 OST를 듣는데 그 원미연 선생님의 위로해주세요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가 좀 저한테 계속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음악을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음악을 그만두려고 그래도 아 내가 대중음악에 대해서 7년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도 좋은 감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그 작사가를 찾아봤는데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여자 노래를 제가 커버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그냥 감사하다 좋은 노래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보내고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전국 노래자랑 사람이 그래서 7년간 뭔가 계속 꾸준히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국적 노래를 찾아봤는데 영천에서 하더라고요. 영천에 이제 기차 타고 또 갔죠. 갔는데 혹시 전국 노래자랑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없으시구나. 그게 어떻게 되면 1차는 무반주의 노래를 부르고 2차에는 반주를 넣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무반주에 부르는데 거기는 그 PD님보다 작가님이 힘이 더 세거든요. KBS 전국 노래자랑은 딱 듣자마자 그냥 땡! 그러고 아니 저 그래도 SM 이런 데서도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영천에서 오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근데 아 이게 한 번으로는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또 경산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 문당에.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내가 트로트 이것도 안 되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 포기하겠다 라고 갔는데 이제 경사에 갔거든요. 인당 있는 그쪽에 갔는데 PD님, 작가님이 저 보자마자 아 왜 또 왔어 그런 거예요. 제가 꼭 붙여주시면 이유 설명드리겠다 그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2차를 보는데 그때가 이미 해가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반주에서 제가 정말 이 극내향인 제가 그 조용필 선상의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군대에서 행사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춤과 춰가면서 그 수많은 그 어르신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춤과 춰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또 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앞에 의자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나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 못 나가고 있는데 그 담당자분들이 한 분이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이고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누군가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와서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해 그거는 사실 슈퍼스타K에 나가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슈퍼스타K에도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녁 제가 5월 27일에 했는데 5월 28일에 엑스포에서 했어요. 해서 제가 또 되게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때 거기서 그때 처음으로 슈퍼스타K의 그 군인들 시리즈로 막 묶어서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거기 포함됐었는데 뭐 어떤 계약 조건상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지금 임당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가수원이었거든요. 가수원에서 빛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는데 무섭기도 한데 가면서 지하철역 가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때 선생님들의 말이 맞았나? 내가 선생님들이 말이 맞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말 무시하고 내가 맞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뭔가 되게 자만했던 것 같다 하면서 울면서 음악 안에 진짜 안에 그러면서 가는데 띵동 알람이 안 와요. 제가 그 원미연 선생님 노래를 작사가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와우 너무 메시지가 답장이 온 거예요. 와우 너무 멋진걸요. 우리 한번 뵈어요. 그리고 본인 연락처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라 이제 그분은 사실 저를 가이드 보컬로 좀 섭외를 하려고 하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투리 쓰잖아요. 혹시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산다.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저 대동구 주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분이 굳이 시간 내어서 오지 말고 서울 올 일 있으면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굳이 또 시간 내야죠. 어떻게 안 됩니까? 갔죠. 갔는데 그 회사를 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던 회사인 거예요. 근데 거긴 오시던 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오시도 못 넣었던 데인데 거기 갔는데 거기 어디 이적 김동률 선배 회사의 뮤직팜이라는 회사인데 그 거기 이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작사가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가 2012년 10월 9일이거든요. 그 날짜도 까먹지 못합니다. 그때 이사님께서 딱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노래 잘한다 근데 이제 너무 노래만 해서 잘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다 작곡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속으로 뭐라고 하냐 앞에서는 아 네 맞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무슨 소리냐고 그럼 작곡을 좀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작곡의 작자도 모르는데 이분도 그냥 이제
그 희망 고문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게 밑으로만 가다 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내려와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10월 10일 날 제가 작곡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작곡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승님 덕분에 그 스승님이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 평론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칼럼들이 저한테 교과서가 돼가지고 보는데 되게 그분이 마케팅 언론 공부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업계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케팅에 제가 약간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작곡을 계속하면서 약간 회사 제가 원래 2월드 마케팅 직원이었는데 2월드 다니면서도 제가 작곡을 하루에 한 곡씩 썼던 거죠. 그래서 100곡 정도를 써서 계속 이분과의 관계를 가져가다가 저는 이제 내가 굳이 이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작곡을 해가면서 내가 생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들을 가면서 근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정만을 넘어가게 됩니다. 기획, 마케팅, 유통, 언론 홍보. 제가 필금뮤직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필금뮤직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비비 모르는 분 없죠? 비비가 들어가 있는 그 타이거 JK, 윤미래, BG, BBO, 전엔 주노플로우 그리고 블랙라인이 있던 회사인데 거기에 또 제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뭉쳐가지고 행사 다녔던 애 중에 하나가 타이거 JK 사촌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제가 마케팅을 하고 음악하는 걸 알다 보니까 야 너 그러면 혹시 미래 누나 이번에 사랑이 맞을 거야 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너가 혹시 마케팅 한번 좀 해줄 수 있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간다. 문 닫고 갔죠. 그래서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게 멜론 차트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언론 홍보 팀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거기에는 제가 기사를 인사이트며 위키트리며 아니면 기자분들한테 제 명함이랑 제 연락처 다 남기고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보도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써주셨어요. 제 진심이 와닿았는지 원래 기자분들이 기사 절대 안 써주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근데 아마 그때 그 후에 이제 그 기자님들 친해져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텍스트에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묻어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타이거 JK 대표님이 그 저한테 스카웃을 하시게 되죠. 너 나랑 같이 일해볼래? 우리 회사에서? 바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입봉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기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덕질하는 가수분 덕질하는 분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덕질하는 사람 없어요? 전 윤미래 누구 있으신가요? 임영우? 누구? 노을이요? 훌륭한 가수 좋아하시네요. 또 더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데 지금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들 저와 같은 내향인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몰고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가수분들이 앨범이 내가 좋았네 얘는 가둬놓고 노래만 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앨범이 제작돼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음원 제작, 콘텐츠 제작, 음원 유통을 나뉘게 됩니다. 음원 제작에는 작사, 작곡, 편곡, 세션, 녹음, 믹싱,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콘텐츠 제작은 음원 커버 사진,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심의, 그리고 방송국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필요하고 음원 유통은 유통사에서 유통이 되고 나면 언론 홍보를 해서 기사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모션들이 나가야 돼요. 이게 최소의 틀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최소 2천만 원이에요. 앨범이 나오는 데까지. 근데 작사 작곡만 할 줄 알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작사 작곡을 할지 모르고 곡을 받았었어야 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곡을 찾는 수급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만들었던 느낌이 나오는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편곡이 되고 세션이 되고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지는 게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거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아티스트 여기서 되게 많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 아닌데 여기서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잠재적으로 안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원 사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를 하고요. 제가 필금뮤직에 있다가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엔터의 마케팅을 했던 이력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업에 마케팅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열정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기획을 하지만 만약에 기획을 하는 것들의 거의 콘텐츠는 사진이랑 영상인데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다 돈이에요. 몇백이에요. 몇천에서.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투입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 영상을 룸패스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BTS 지금 뮤비 감독 형이 저희 비주얼 디렉터거든요. 원래 룸패스 너는 근데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인데 너 유튜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이 처음 들어가게 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배우고 사진을 하게 됐던 이유가 그 이유인데 제가 그걸 하고 이제 영화 아저씨 OST로 유명한 매드솔샤이드 회사에 원래는 이제 데뷔 이제 팀장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제가 딜을 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필름미싱 나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너무 스스로의 부족함도 많이 느껴지고 왜냐면 제가 케어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타이거 제키 유미를 비지영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뭔가 자책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하니까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뒀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이나 영상 계속 공부를 했던 거고 그때 매드솔샤이드가 저를 이제 대구에 있는데 대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일 한번 해보자. 근데 전에 애들 좀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스스로 너무 무력함을 느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엔터에서 이효리님 그거 앨범 전체적인 기획하고 조성모 하셨던 분이고 임재범의 사랑이라는 곡을 만드셨던 되게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한 15년, 20년 차신데 제가 단지상 7개월, 8개월 일했던 애인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얘가 10년 차 매니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필금뮤직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는 그냥 당당히 말도 안 되게 만났던 사람 다 국장님들 아니 부장, 국장 위에 부장이 있거든요. 부장님 이런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친분도 다 있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무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이나 영상도 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딜을 치게 됐는데 대표님 저는 사실 이제 엔터 쪽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필드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약에 뭐 계약을 하든 아니면 촬영을 가든 하면 내가 갈 테니 그러면 내가 대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 사실 제가 도박이었거든요. 근데 덕성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지금 하는 거에 압주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계속 파일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싱어송라이터죠. 전 아직도 이 수식어가 제 앞에 이름 붙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12년 만에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다. 제가 2020년에 셀러리맨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그 전에 있던 회사 대표님도 계속 제 앨범을 내주려고 하고 미래 누나도 저한테 항상 음악적인 활동 계속 하라고 하고 했지만 이게 제가 이제 플레이어에서 기획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앨범 냈을 때 적자가 얼마만큼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담을 내 리스크를 내가 왜 또 안 해야 되지? 나는 앨범 안 해, 노래 안 해도 돼. 앨범 안 내도 돼. 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매드솔샤이드에서 팀장으로 다니다 이사까지 4년 동안 일하면서 이사까지 올라갔거든요. 최연소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사까지 시켜줬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같이 일을 하던 프로듀서 분들이나 아니면 유통을 같이 해주셨던 분들 같이 했던 분들이 그게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던 분들이 한번 해보자. 너 노래 한번 내보자. 그래서 늘 거절만 한 3년 정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좀 있었던 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묵살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짓것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앨범을 내게 됐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2020년 제가 1월 1일 날 냈거든요. 사실 이 날짜에 내는 것도 거의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일을 했던 그 유통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더라고요. 지니뮤직 유통이라고 하는데 지니뮤직 유통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지니뮤직에서 만약에 이름 검색했을 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음악을 메인으로 누가 유통을 해주는지 유통 권리사가 지니뮤직이라는 건데
진입 유지로 유통을 하기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지금 거의 메이저급들 회사의 신인들도 진입 유지까지 멜론 진입 유지 뚫기 힘들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우정만이라는 애가 진입 유지기를 유통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최신은 막 이 구좌에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구좌거든요. 보면 셀러리는 우정만이 있고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유의 그 아이유 영화 나의 아저씨인가요? 거기에 손디아 어른 알죠? 그 손디아님 노래가 제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CJ의 특히나 CJ 드라마의 OST인데 이분이 저보다 뒤에 있고, 여러분들 그 어쿠스틱 콜라보는 들어보셨죠? 어쿠스틱 콜라보가 제 뒤에 있어요. 그리고 힙합 좋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힙합 좋아하신 분들 루피 아시죠? 나플라랑 루피? 루피가 제 뒤에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데이터입니까? 그래서 진입유식 들어가보면 제 앨범 그 리뷰에 들어가보면 이 사람 진입유식에 뭐 백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메인에 노출이 되고 네이버 메인에도 걸리게 돼요. 자, 참 이거 프로모션 파티인데 저희 회사의 비비란 필금이 전에 있던 회사의 비비가 밑에 제가 있어요. 이것도 또 어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좌에 들어간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왜냐면 이게 금액으로 쳤을 때 몇 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포스팅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해준 거예요, 진입유식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원래 앨범이 한 3개 정도, 원래는 이제 대중가수가 앨범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어야지 가수로 등록을 해주는데, 저는 제가 관리하던 가수들의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에도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셀러리는 앨범이 10만 스트리밍이 조회수 이게 조회가 돌파를 하게 됩니다. 10만 돌파도 이게 크게 감이 안 올 텐데 메인 가수들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가수들보다 재생수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보면 참 너무 감사하게 미래 누나랑 타이거 제키 같은 그 대구에서 콘서트 할 때 이제 제가 앨범 CD를 가지고 갔는데 미래 누나 딱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너 혼자 다 해먹네. 네 맞아. 근데 누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지 너가 돈 벌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옆에 장성규님. 장성규님은 제가 KBS에 들어갔는데 KBS 들어갔을 때 제가 키웠던 유튜버가 한 명 있거든요. 그분이 장성규 씨랑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장성규 님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제가 늘 생각을, 저는 20대 때는 돈보다는 경험을 우선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이 영상 때문이거든요. 이 영상은 뭐냐면 그 김광석 씨의 서른 지음의 토크 콘서트에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EBS에서 만든 영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른 지매를 제가 중 이때부터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늘 서른에 대한 막연함이 있다가 늘 목표를 나는 서른으로 잡았던 이유가 이 영상을 보고 전 서른부터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른 전까지는 내가 어차피 돈을 벌어봤자 많이 벌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서른 이후부터 돈을 벌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1월 1일 앨범을 내게 됐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그리고 2020년에 마니메이크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아티스트 하나의 말 때문에 참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몰두를 하다 보면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사실 12년 만에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기획사를 들어 노래했다면 저렇게까지 좋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연습생 과정을 이겨냈을 자신도 사실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음악 안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 것 같고, 모든 일에는 저는 때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미래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방황을 하더라도 음악 안에서 방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저한테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미래 누나 보고 왔거든요. 타이거 제키 대표랑 보고 왔는데 누나한테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나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이제 제가 모든 일을 해보다 보니까 대구에서 가능하겠는데? 그럼 만들어보자, 대구 음악 놀이터. 대구에 위치한 식용마켓 개수가 134개예요. 근데 여기서 진학비 대비는 급선수고 자유인원의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매된 앨범의 수는 6개예요.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근데 보통 지원사업이 뭐 지역 특색이라든지 로고송, 뭐 버스킹 기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영,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저랑 같이 명덕에서 실용음악을 다녔던 친구 중에서 앨범 활동을 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실용음악 학원 강사를 하다가 수입이 너무 일정치 않아서 다른 일로 보통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니메이크라는 제가 브랜드를 설립했을 때 앨범 발매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 올인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랑 인프라로 보다 저렴한 비용에 제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니뮤직, 왓챠뮤직 유통계약이 되어 있고 정말 수많은 협력사들이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8년간 쌓았던 데이터들이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되게 바로 갈 수도 있고 고퀄리티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랫폼 오프라인 센터랑 온라인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 꼭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이 말을 제 입으로 꺼낼 줄 몰랐는데 전 제가 힘들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가짜는 위로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되게 저는 많이 와장창 깨졌었거든요. 와장창 깨졌는데 뼈도 그런 말 있잖아요. 뼈도 부러졌던 데가 다시 붙게 되면 웬만하면 그 뼈는 다시 부러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대 아니면 그 뭐 30대 때도 많이 부러지고 깨지면 다시 그때 일어섰을 때는 웬만한 일에 크게 자극이 와도 크게 별 아무렇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이제 강연 시간이었고 2부로 Q&A 시간을 할 건데 제가 청년 센터에 진로토크로 오면서 많이 붙은 걸 처음 봤어요. 정말 그쵸 담당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이 열정의 현장을 정말 어찌 감당해 드려야 할지 제가 다 떨리는 순간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전에 한번 받아주신 질문들은 파란색으로 또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은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묶어보고 현장에서 오신 분들, 현장 질문 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원님이 굉장히 이제 극아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눈에 띄는 질문들이 몇 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날것 그대로의 질문이라서 이걸 근데 바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드리겠습니까? 먼저 하나를 제가 찍어볼게요. 앨범 내고 저작권료 얼마나 받으셨나요?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제작 비용 25만원, 마스터링 비용밖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 그 앨범은 왜냐면 뮤직비디오도 원래 이태원 프리덤 그 뮤비 감독형이 저희 회사의 뮤직비디오 감독형이었는데 야 너 건데 내가 그냥 해줄게. 카메라가 어차피 제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형은 퇴근하고 잠시 그냥 후암동에서 30분밖에 안 찍었어요. 25만원으로 제가 총 가졌던 수익이 저작권료로만 따지기 좀 애매한 부분 왜냐면 저작권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작 인접권은 제작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전 마니메이크 제작사고 제가 이제 저작권도 가지게 되고 또 실현자 비용이 또 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 수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4,0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즉 25만원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주식보다 낫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마니코인 탑승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마니코인 탑승을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질문들 있으시면은 잠시만 이런 사람이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음악은 저는 항상 저한테 해주셨던 혹시 누가 네 음악은 정답이 없어요. 정말 누구나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보고 잘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지칭하고 노래를 한다고 해서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누가 해야 된다는 건 없고 모두가 다 작곡을 할 수 있어 해도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저는 제가 또 이번 주말에 한 플랫폼에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래스 운영하는 분 중에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앨범을 내시고 그리고 오디션에 이제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앨범 내려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궁금한 질문입니다. 네. 왜 대구에서 활동하시나요? 서울에서 네. 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질문 누가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게 잘 나가면 서울에서 살지 왜 대구에서 굳이 험한데 그게 왜냐면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사실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이 끝나고 갔을 때
그냥 적막한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사실 비용적으로 너무 사월이 비싸기도 하고, 지금 사실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급여 스카웃이 이제 헤드헌팅 당할 때 비용 월 급여를 좀 살짝 이야기해드리자면 500에서 700 정도의 급여를 이야기를 받는데, 제가 그래도 가지 않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에 가져가는 비용이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지만 내 거를 만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서울에서 살게 되면 일단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다 빼고 하면 대구에서 200, 3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빚 좀 개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700을 받게 되면 120만 원이 세금으로 다 나가요. 예, 그럼 50, 80으로 여러분들 뭐 아파트 요즘에는 뭐 월세 거의 100만 원 내야 돼요. 강남 쪽이나 이쪽은. 그리고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제가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내가 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올라갔다가 후딱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저한테 맞는 삶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서울을 몇 번 정도 가시죠? 정말 많이 가시죠? 제일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8번 간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티스트 복면가로 나간다. 그럼 제가 가거든요. 복면가면 일산에서 하는데 일산 갔다가 오고 유희열 스케치북 나간다. 그럼 나가고. 예. 딱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마니메이크라는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하는데 연중 무휴로 제가 2년간 지금 운영을 하면서 하루 단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는 날이 이제 제가 일이 있는 날이 이제 휴무인가요. 휴무지만 다른 일을 하러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딱 쉬어보는 일은 하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갓생러 이런 분인데, 이게 제가 한쪽에다가 모아놓은 질문이 이제 결국에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음악 어떻게 만드냐, 작곡, 작사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약간 방법론적인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작곡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궁금하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안 믿기겠지만 저는 경북기획공업고등학교에 디지털 전자과를 나왔거든요. 원래 납땜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자과에서. 근데 그때도 제가 공고를 갔던 이유가 성적이 안 돼서 간 게 아니라 야자는 학교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가 싫은데 그 내향적인 애가 학교에 9시까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저한테 흔히 이제 저보다 그거보다 안 좋은 그냥 이야기를 가라고 했는데, 가까운 데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존심이 있어가지고 공고 중에 제일 좋은 데 가야겠다, 제일 좋은 거 가야겠다. 제가 그때 백분율로 했을 때 26%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기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육 쪽 공기업 이제 그걸 뭐라고 공기업 공무원? 네, 그쪽으로 이제 기능직 공무원, 아 그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99진 회로라고 해서 납땜을 계속 하는데 남년기가 계속 올라와요. 내가 이거를 60대까지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 포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때 하면서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고를 가셨지만 결국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음악으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다 읽어드릴게요. 작곡을 하려면 무엇을 배우는 게 먼저인가요?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사실 작곡의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저도 이번에 월요일에 갔을 때 쉽게 작곡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왔는데, 프로듀서한테 보통 피아노 반주나 아니면 기타 반주를 좀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타도 뭐 연주가 있고 반주가 있는데, 연주는 이제 그게 주가 되는 연주인 거고 반주는 뭔가를 받쳐주는 건데, 내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반주가, 근데 이게 저도 반주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피아노 반주 같은 경우는 코드가 7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F, G, A, B, C, D 뭐 이렇게 E까지 있는데 7개에서 변형된 플랫이 있고 이제 샵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노래 만들 수 있는데 전혀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기타랑 뭐 피아노 를 배우는 걸 추천하고, 이거 똑같은 질문이고, 그리고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작곡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요거 질문하신 분 있을까요? 그 이샵 실림, 네, 네. 네, 요게 작곡 같은 경우는 사실 작곡을 하면 더 좋은데, 작곡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전 악기를 배운 걸 먼저 추천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작곡을 배우고 싶다 할 때 작곡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모든 악기 곡에 연주할 줄 아는 건가요? 반면 악보를 볼지 모르는데 곡을 썼다는 유명한 작곡가도 있더군요. 기타, 베이스, 드럼 등 다양하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악보를 볼지 모르고 악보 못 보는 아티스트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앱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작사 작곡을 대고 거기에 옷을 입히는 게 이제 편곡 작업인데 편곡자가 직접 연주를 하는 사람이 거의 그 드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이스에 난 둥둥둥둥둥 뭐 이런 걸 넣고 싶다. 그럼 미디로 먼저 찍어놔요. 찍어놓고 현 그 세션 하시는 분들한테 베이스 전공자를 돈 주고 불러와요. 여기 기타 좀 쳐줘. 너가 좀 더 좀 약간 뭐 요구를 하게 되고 여기 좀 더 리드미컬하게 해줘. 그러면 그분들이 즉흥적으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악기 못하시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할 때 뭐 해야 되냐, 학원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저는 음악 만들기 전에 요구되는 공부는 사실 음악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많이 들어야지 만약에 피아노 반주를 그늘을 딱 하나만 딱 찍었을 때도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 내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가수의 그런 느낌을 곡을 쓰고 싶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어가서 이제 그 코드를 맞춰가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한지 코드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학원을 다녀서 시작을 해야 할까 독학으로 해야 할까 고민이다. 사실 저는 학원 가는 거는 반반이긴 한데 학원을 가서 정말 코드 반주만 배운 건 오케이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의 뭐 습관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 가로막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에 피아노 코드 반주법 이제 그런 거 치게 되면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추천하고 그리고 피아노는 되게 건반 싼 거 많아요. 싼 거 그냥 하나 사놓고 장난감처럼 해보시는 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학원 가면 한 달에 20만 원씩 매번 나가서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네, 한번 읽어봐주시면서 답변을 네. 부탁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음악을 배우려고 합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으신 입장에서 해주시는 조언 이게 제가 꼭 이분 누구 혹시 계신가요? 샵분님 네, 이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작 군대 하나 갔다 온 거 가지고 오디션을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28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난 당연히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곡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곡을 들이게 된 분이 장사익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렇게 백발의 되게 창 같은 노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가 저한테 되게 울림이 커가지고 내가 목표가 그냥 이분한테 써주든지 말든지 일단 한번 들여보자. 그래서 그분이 왜 그랬냐면 그분이 46세 첫 데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위안이 됐던 거예요. 나는 이분 46세에서 했는데 지금 정말 티켓 파워 넘버 원이고 이제 국가에서 대통령 뭐 취임식하고 그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제가 정말 우여곡절 그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저를 제가 작곡했던 걸 듣기 위해서 곡 들려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일단 남산을 가자시는 거예요. 남산을 가서 이제 하이킹에 올라간 거예요. 그 팔각정 앞에 아시죠?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네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했던 노래 불러봐. 그 사람들 많은 관광객 많은 앞에서 이 극강의 아이한테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했죠. 제가 그대만 알 때쯤이라고 곡을 했는데 딱 선생님 그러고 자기가 제일 잘하시는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바로 불러주시게 공개 촬영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선생님 제가 너무 나이가 근데 되게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보고 되게 위안스러웠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변수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46세 데뷔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뭘 하셨냐면 뭐 카센터 직원도 하시고 보험도 하시고 뭐 정수기업체 이런 데서 일을 15년간인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음악을 안 하고 46세 한 게 아니라 태평소라는 악기를 계속 다루셨었어요. 그래서 임동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분 디프레에서 니눈 먼 곳에랑 봄비를 불렀는데 너무 맛깔나게 불러와가지고 임동찬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앨범 내보자 해서 46세 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꼭 음악의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때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음악적으로 계속 방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미로 혼자서 작곡을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지
요거는 먼저 피아노나 기타 그 반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 하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음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직업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겠지만 보통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직업, 이게 혹시 이거 질문해 주셨던 분 계신가요? 김샵유님? 이게 음악과 만든 작업 관련 직업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떠한 것을 좀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아오신 말씀 있어요. 좀 작곡이나 프로듀서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정보 같은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프로듀서 쪽으로 많이 하고 싶으면 일단 사운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본인만의 계정을 오픈을 해가지고 본인의 색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딱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시그니처, 예를 들어서 김땡윤님의 사운드다, 그 사람의 냄새가 난다, 그 정도까지 일단 만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A&R이라고 해서 만약에 A&R에 곡을 수급해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어울리는 걸 골라주는 파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계속 곡을 보내놓으면 그분들이 어울린 걸 이제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일단 음악 작업만 먼저 정진하시고, 네이버에 이제 그 뮤지션 그거나 아니면 되게 그 코카나 되게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일단 본인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는 일단 사실 그거 말고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곡에 불러줄 가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 힙합 곡을 한다고 하면 힙합 아티스트한테 계속 곡을 보낸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거의 지금 아웃사이드 맞잖아요. 워낙 질문이 많아서 빨리 펼치시려고 하시다 보니 약간 빠르게 들고 있는데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은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저희 아까 그 군대 전후로 오디션 비교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100개를 했는데 98개에서 열 나왔던 거, 그리고 또 봤는데 하나도 안 왔던 거.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질문들을 또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2년이라는 그 공백이 사실 되게 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역을 해서 내가 이 플러스 유닛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지만 마이너스였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모든 멤버들이 만약에 미필인 상태면 순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같이 다 갔다가 나오거나 회사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되게 쿡사이게 습관도 많이 늘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일단 나이가 많았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갔던 회사들이 거의 다 IT기획사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커트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또 IR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도 A&R도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A&R 누가 하시려고 하신 거죠? 진짜요? 왜냐면 제가 A&R도 같이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작곡 능력이 있으면 사실 좋아요. 왜냐면 SM 같은 경우는 모든 아티스트 매니저들도 음악 학원을 한 번씩 다니고 가거든요. 모든 음악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해요. 그래서 그 지금 SM의 대표님 이성주 대표님인데, 그분도 음악에 조예가 되게 깊어요. 모든 분들이 조예가 깊기 때문에 사실 음악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고, 제일 외국어든요. 네,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A&R은 보통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는 A&R 파트 직분도 있고, 보통 근데 프리랜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 저한테도 지금 곡 수급이 올 때 A&R 분들이 누구 어떤 회사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곡을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는 아티스트들 제가 만들었던 곡들을 이제 전달하는 입장인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다 중요하긴 할 것 같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컨셉이나 트렌드. 왜냐면 제가 그때 진실한 아티스트를 18년도 할 때, 저는 빌리 아이리시 그때 한국에 많았을 때 별로 안 유명할 때 분할할 때 좀 이거 비슷하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 되고, 그리고 A&R이 되게 음악이 좀 조예가 깊어야 되는 게, 이 A&R 자체가 아티스트의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를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음악의 정보에 대해서 해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정말 플러스 점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그뮤직 같은 경우도 팔팔라이징 아시죠? 팔팔라이징이랑 지금 비비랑 일을 하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대표님 이거 팔팔라이징 대표님이 거 그런 거죠? 그러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렇게 비비도 지금 너무 글로벌하게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펄펄라이징 하는 아티스트들이 다 아시안 아티스트들이 모인 집단인데 비비가 그것 때문에 저기 샹치 마블의 OST도 부르게 되고 그 영어를 하게 되면 일단 뭐든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방법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작곡이 그렇게 뚝딱 나올 수 있는 건가? 머리에 팍 하고 떠오르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작곡 방식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첫 그 코드라고 하죠. 코드를 딱 찝으면 그 음이 떠오르네요. 내가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하진 않고요. 코드 잡았을 때 그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어요. 딱 그 음을 쳤을 때 그 가사를 바로 붙여가면서 저는 바로 만드는 성격인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아티스트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 저만 이렇게 만들고 다른 아티스트들은 보통 비트를 틀어놓고 거기다가 즉흥적으로 이제 본인 이 라인을 짜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저도 그걸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의문이 분들 있을 거예요. 아예 이 영역에 대해 모르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예를 들어 발라드 뭐 비트 이런 걸 쳐요. 그러면 코드만 만들어 놓 이제 이렇게 뭐 누가 무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흥얼거리시면 돼요. 그냥 멜로디에 생각이 안 들어. 사랑할 수밖에 없던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그 멜로디 생각이 안 들어. 사랑한다 했었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 딱 떠오르는 대로 이제 멜로디를 뱉어보게 되면 그게 작곡이에요. 이렇게 작곡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 편곡을 먼저 대결 했는데 그 위키드라는 어린이 창작 동요가 있거든요. 취재에서 했던 거기에 레드팀에 제가 편곡으로 들어갔는데 작사가 타이거 제이키고 작곡이 윤미로 편곡이 저거인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저는 그때 그 스튜디오 뒤에서 그 이제 언론 홍보 이제 그 보도자료를 끄적끄적 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곡 쓰다가 미로 누나가 저한테 밀리라고 이름을 호칭을 줘요. 맨날 항상 웃고 있던 스마일리 밀리 밀리 들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 내가 사람들 도를 하래요. 안 한다. 난 죽어도 못 한다. 누나도 거기서 절대 강경책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빠져줄게. 네 친구가 나도 있고 우리가 다 빠져줄게. 다 빠져주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시키는데 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하고 나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됐는데 누나가 와서 듣더니 야, 너 잘하면서 왜 뺐냐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다 보니까 해볼 버릇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 인스트라고 해서 인스트루멘탈이라고 해서 음원 반주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의 반주를 틀어놓고 거기서 흥얼흥얼 걸어보세요. 그게 작곡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냥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갑자기 뭐 꽂히는 거예요. CM송 같은 거 와우 써니템 뭐 이런 거 뭐든 할 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뭐 JTBC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런 것들 계속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점점 빌드업 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아까 또 제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숨 좀 쉬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래가지고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라도 뱉어보고 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주의에 갇혀서 계속 마무리를 지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정땡땡신님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가수분들이 본인 앨범 발매하잖아요. 찾았을 땐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저도 제 앨범 내고 아까 저기 담당자분 틀어서 쨍! 했던 이유가 아쉬운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완벽한 게 완벽이라는 자체가 그 아티스트를 되게 좀먹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지금에 느꼈던 감정을 그냥 이때 표현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그냥 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셀러리맨을 왜 딱 제 첫 데뷔 앨범 냈냐면 제가 그 23살 2월 달일 때 제 직장에서 저를 갈고 직장 상사를 보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팀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저를 너무 이제 잡들이 하니까 제가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곡인데 제가 이 23살에 느꼈던 곡인데 이거를 30살, 제가 30대 때 이걸 많이 부른다고 하면 그 감정이 절대 오롯이 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대, 29에 어차피 앨범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녹음이 됐으니까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그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20대 때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내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2022년에 다시 앨범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절대 이게 갇혀서 마무리 못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그냥 다이어리식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하나 하는데 나이 10년이 걸려요. 그럼 그 시간 중간중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다음 앨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 나오는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판이 너무 커졌는데 사실 제가 이번 주말이나 지금 여러분들 연정 보면서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깨어나지 않게 해줘라는 곡을 11월 14일 제 생일날도 이제 뭔가 좀 내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게 예전 앨범과 달리 또 너무 판이 커졌는 게 그 프로듀서가 일단 가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제 노래를 프로듀싱을 해주고, 그리고 녹음을 미래 누나랑 타이거 JK 전담 프로듀서인 제이슨 팍, 예전에 무한도전에 그 소방관의 꿈이라고 나왔던 그분이 있는데 그 형이 녹음이랑 믹싱을 해주고, 마스터링은 한국의 원탑인 파리의 사운드의 권나무 기사님이 아마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문득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원래 기타 하나에 이제 클래식 기타 하나에 제 노래 하나만 내려고 간단하게 돈 적게 계속 꾸준히 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제가 프로듀서랑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누나 이거 사도의 꽃이 피고 지듯이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노래가 문득. 그래서 누나 여기 있는 이제 스트링의 사운드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 노래 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도 이런 스트링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스트링은 업계에서도 사실 감히 못하는 분야고 너무 비싸서 리얼 스트링. 그래서 다 미드 찍어요. 왜냐면 거의 14인조 융스트링이라고 해서 한국 원탑인 융스트링 그 스트링 업체 그 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클래식 편곡을 할 수 있는 편곡자가 필요하고 스튜디오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일단 16명이 일단 한 20명이 되잖아요. 인건비만 해도 500이 넘어요. 그러면 애초에 제작비에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스트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김동률 뭐 이런 분들 정도는 뭐 하시죠. 본인이 어느 정도 자본 있으신 분들. 근데 제 앨범이 융스트링 14인조와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너무 저렴하게, 그리고 제 돈 하나 안 들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1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 이게 또 영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티스트 말고 영향이나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미리니님이 질문 주셨고, 음악을 만들 때 주로 어떻게 영감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박땡성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적 김동률 회사 저희 스승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100곡, 100일 동안 100곡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해주셨던 말이, 야 너는 순간을 포착하는 게 너의 강점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말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 마트라는 곡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선 진짜 장동건 부럽지 않잖아요. 다들 막 저 불러요. 아지아 하면서 여기 뭐 물건 좋다 하면서 다 부르잖아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장동건 부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그럼 곡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마트 마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곡을 써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전 두류공원에 항상 운동을 하는데 거기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그 화투 치는 데거든요. 거기 넌지시 옆에 사이드에 이제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인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드라마예요. 전 그런 데서 보통 캐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이월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직원들 제가 직접적으로 겪는 것들, 그런 데서 영감 많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이런 소재는 누구나 접하는 건데 음악으로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향적이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작곡을 계속하게 해주는 힘은? 백땡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찾은 이 기회인데 내가 이걸 안 보내면 또 이 흙을 제가 놓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전국 노래자랑 울면서 막 했는 겨우 찾은 그 기회인데, 이사님이 기회인데 놓치게 되니까 의무감을 했다가, 이제는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내가 그 제가 윤여정 선생님의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데, 32살의 우정, 여기 공감노래에서 강연을 한 우정만 처음이잖아 오늘이. 그러면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남길 수 있는 건 처음, 이제 딱 이때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순간들을 저는 다 기록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영상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는 이유가 사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때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영상은 영상을 촬영할 때가 제가 가장 젊은 날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순간들을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곡들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주신 질문인데 렉스님께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시기에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죠. 아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공감하게 됐던 그 맞습니다. 말을. 네, 진짜 딱 그 말밖에 떠오르는 게 없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저한테 자양분이 된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네,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까는 과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미리니님께서 40대, 50대, 60대 즈음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무엇일까요? 저는 또 극강의 아이기도 하지만 극강의 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제 인생의 계획들을 다 좀 세워놓는 편이라서 제가 35살 때 일단 주 1회 휴무를 저한테 줄 거고 그리고 40살 때 저는 은퇴를 할 거예요. 주 2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사진 촬영을 직접 나간다거나 영상 촬영을 플레이어로서의 은퇴를 말하고 40대 때는 제가 아티스트로서의 시작을 40으로 봐요. 제가 내 인생은 30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은 30부터지만 이제 40에 내가 아티스트로서 내 인생 시작이라고 저는 마음을 잡았던 이유가 그때까지 내가 하던 음악이 왜냐면 완벽주의 그것도 같은 인맥상 통한 부분인데 내가 너무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왜 저도 로우파이 음악 되게 하고 싶고 한데 대중의 그런 것들 때문에 못했던 게 되게 많은데 내가 마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컨셉을 잡고 내가 아티스트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딱 준비가 이제 그때까지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지금도 꾸준히 낼 거예요. 그리고 마흔쯤에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싱어송 라이터다, 우정만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40인 것 같아서 저는 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플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분명히 이루실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내향적인 분들은 스스로 가스라이팅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객관화 될 것입니다. 갓생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신 것도 있어요. 작곡 활동과 다른 직업 병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곡가 또는 작사가로 데뷔하는 루트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시대요. 공정원님 아니신가요? 혹시? 제 유튜브 팔로우분이세요. 인스타 팔로우분이신데 그때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1월대 다니면서 마케팅팀 하면서 만들었던 거고 최단의 루트, 아까 그거 질문 한번 보셨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제 리메이크 3기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재무팀, 울산의 어떤 재무팀에 계시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죠. 원래 저한테 보컬 배우러 오셨다가 배워가지고 쌤 이런 거 이제 좀 사람 좀 구해달래. 제가 뭐 그런 그런 거 다 알려줬더니 갑자기 저기 그 누구였더라? 그 마스크, 마미손이랑 뭐 여러 등등이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기가 이거 신청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충분히 열정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작곡가 작사가로 데뷔한 루트는 되게 금방이에요. 만약 본인이 곡을 괜찮 정말 누군가를 위해 써봐요. 쓰고 그 사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순간보다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목표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곡을 줘야겠다. 약간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무일푼으로 음악을 계속 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이고 파트타임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음악을 같이 하는 걸 좀 추천하는 게 너무 예전에 이제 돈이 없어서 헝그리 정신으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심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악 활동도 하면서 이제 그게 좀 밸런스에 맞춰가면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이제 같은 동기부여를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땡은님께서 주신 건데 음악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음악을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마님의 처음의 이야기나 갈망만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을 독려하는 조언이 듣고 싶으시대요. 네, 요거는
사실 저도 예전에 연습생이나 플레이어 제가 직접 하는 입장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단 1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어도 하고 제가 실무진이 되어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친구, 저랑 같이 일만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보통 무작정 서울 가잖아요. 근데 무작정 서울 가면 다 사기 당해요. 거의 90%가 사기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티스트 그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사당에서 반지하에 550짜리 살면서 알바해가지고 500만 모아서 앨범 내는 건 그 사람이 티였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게 부끄러웠던 거죠. 그게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플리에 때는 저도 몰랐겠지만 제가 이 영역에 실무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구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굳이 서울에서 저희는 소위 말해 잔바리라고 하는데 잔바리랑 일을 할 바에야 대구에서 좀 고퀄리티로 일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면 이제는 예전에야 뭐 방송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됐다고 하지만 이제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만 하는 분들은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저도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미래문화 프로듀서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새벽 동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작곡을 간단하게 한 번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그 회사 다닐 때 그분이 알려줬던 방법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간편해졌는데 피디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 보면서 예전에 사실 제가 마케팅만 하고 할 때 그분이 그냥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냥 납땜만 하고 계시고 그때는 사실 제가 알고 싶은 분야도 아니고 모르는 분야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분이 작업하는 걸 봤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아티스트가 편하게 모든 걸 다 작업을 해주는데 제 눈에 그 사람이 너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해주니까 저도 이제 그걸 작곡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제가 로직이라는 시퀀서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분이 큐비스를 정말 적극 권장했길래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74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분이 사라고 한 것만 이제 사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시작을 하고 나면 또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그 한양대 교수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신 가벼운 작곡 팁 하나 썰 풀어주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렇게 약간 노래를 부르는 흥얼거리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퀀서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제 이해도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비트 박자 혹시 여기 시퀀서 써보신 분 있으세요? 박자 만약에 드럼 비트 만들어야 되면 원래는 뭐 808 비트 많이 쓰잖아요 힙합에서 80 비트 한 소스 하나 하이에 스냅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빌딩업을 했다라면 이번에 샘플러가 있어가지고 샘플에 있는 사운드 그냥 그저 가져다 땡겼으면 되고 루프 스테이션 갖고 오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간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알려준 게 너무 좀 이제 업계 비밀인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를 하고 싶으신데 작곡 작사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으시대요. 네, 트로피컬 장르처럼 신나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누구시죠? 성함은 적혀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이쪽에 손 들어주셨어요. 네. 작사 작곡 방금 지금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 이야기인데 악기 만약 피아노가 됐든 아니면 기타 연주하실 수 있나요? 해보고 싶어서 그 49번짜리 마스터 키보드랑 코드책을 사놔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마스님 49개짜리 사신 거예요? 왜 혹시 네. 누가 49개짜리 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인터넷 보면서 계셨다가 저 혹시 어디 거 M.O.D. 거 사신 거예요? 어디 거지? 그 많이 비싸진 않은 거예요. A.I.K.I. 뭐 그렇게 적혀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추천 880번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4부로는 너무 조금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거는 뭐 좀 어렵진 않은데 그 작곡 비트 찍는 법을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번. 비트 찍는 법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작업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럼 비트가 됐든 아니면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전자음악이 아니라 기타로 만약에 곡을 쓰고 싶다면 기타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피아노로 하고 싶다면 피아노 먼저 그 느낌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자로
그 미디 이제 미디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잠깐 하나씩 써봤는데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큐비스 5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락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정도는 되게 유쾌한 유튜버들도 괜히 많고 많고 아니면 그 시퀀서 툴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컴프레서나 뭐 이퀄라이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뭐 레이시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에 대한 거는 학원을 다녀도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레슨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런 미디 개인 레슨 같은 거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 전체적인 툴에 대한 습득이 오려고 됐다 하면 그때 그만두세요. 네, 이번에는 정대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음악 제작 자체보다는 음반이나 음악에 맞는 컨셉, 스토리 기획에 그런 제작을 하고 싶으신데요. 이제 우리 대중가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분 누구신가요? 아, 네. 여기 A&R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A&R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의 전반적인 A&R도 있는데 저는 A&R 하는 걸 되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A&R이 업계에서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유 영역이거든요. 얘들은 약간 인재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이 예전에 그 하이그라운드에서 일했던 정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뭐 블랙 그 뭐지 검정치마랑 뭐 그 에픽하이나 이런 거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만약 저희 아티스트의 그거를 생각 플랜 이제 또 노래 듣고 어떤 아티스트 이러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왔던 게 코드쿤스트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곡들을 가지고 왜냐면 그분이 이제 예전에 아메바에서도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의 역량 인맥이잖아요. 인맥을 통해서 야 우리 이번 이 아티스트 앨범 낼 건데 곡 좀 줘 보내줘 그럼 이제 보내주고 그걸 수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A&R이 어떤 사실 한 회사에 소속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본인 근데 하기 전에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쌓아야겠죠. 쌓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건 전 정말 적극 추천하고 A&R은 정말 고위 영역이기 때문에 전 적극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A&R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지역 저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A&R 직무 관련된 강의도 되게 꽤 생기거든요. 꼭 참여하시고요. 왜냐면 SM에서 하셨던 A&R, 뭐 빅히트 하셨고 하이브에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당연히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만나서 무조건 명함 주시고 명함 받고 계속 관계 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프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받고 그분이 귀찮아 하겠지만 본인의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옵니다. 엄청난 꿀팁이었습니다. 명함을 드리고 계속 연락을 해라.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98번 오디션 합격은 연락이 어떻게 되신 거냐 궁금하고 또 이랬듯 포함 음악일까지 갑자기 뛰어든 마케팅일까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98번 오디션은 그때는 이메일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메일로 왔었고 1차, 2차, 3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면 그리고 이제 대면 그리고 임원진인데 다 메일로 넣어봤어요. 일단 저는 다 메일로 넣고 그분들이 보든 말든 다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랜드 포함 음악일까지 갑자기 된 마케팅에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셨냐면 그 제스님 있잖아요. 그분의 칼럼 리스트를 보고 그리고 그분이 리스킴의 바비킴도 하셨는데 바비킴의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즈니스서 그런 것들을 그분이 처리를 하는 거 보고 그분이 저한테 교과서였고 그거를 항상 제가 접목했던 게 있고 그리고 타이거 JK 대표님한테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언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기자분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내가 말한 게 아티스트의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너가 지금 사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순위가 있었어요. 연예부 뉴스에 순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의 당사자가 예를 들어 땡모씨가 있으면 땡모씨가 아니라 나를 대입해봐라.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거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조언을 줬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뭐 이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원래 목표가 음악을 하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큰 사실은 기대의 목표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 내가 난 나중에 공인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뒷소문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키는 일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뒷말 안 나오게 꾸준히 아, 내 인사성 밝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습생 가면 항상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누구 욕하지 말고 막 이야기하지 말라. 네.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됐죠. 아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꿀팁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선택한 진로, 일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슬럼프가 언제였고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김땡희님께서 주셨어요. 누구시죠?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울컥하는데 저는 원래 가수, 제가 플레이어로서 무대에 서는 게 사실 목표였던 사람인데 제가 미래 누나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제가 연습생일 때보다 더 가까운 그 현장, 제 꿈에 누구보다 가까운 같은 무대 올라가서 제가 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큰 괴리감이 들어요. 내가 나도 여기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데 같은 무대에 와서 누나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제가 등장할 때 아무런 환호가 없거든요. 그때 제가 힘들었는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전 윤미래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평가받던 직종 사람이었잖아요. 넌 안 돼. 뭐. 근데 사실 미래 누나가 저는 되게 많이 애착을 가져줬는데 누나가 항상 미래 너 목소리 너무 좋아할 때 전 안 믿었어요. 사실 이 사람 거칠해겠지. 왜냐면 이게 늘 평가받던 나는 너무 넌 안 좋아 아니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래는 너 노래 너무 잘하는데 왜? 미래 노래하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믿었어요. 그거 믿을 수가 없었고. 근데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한 사람이, 제가 이 정도에서 되게 혼자 꽁에 있는데 일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 방에 꽁에 있는데 누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밀리 나 맥도날드 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게 직원한테 그게 그 누나 자체는 그냥 저를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 생각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나랑 일할 때 너무 따뜻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스킨십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내향적으로 누군가 다가온 걸 싫어하는데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허그를 해준 사람이 미래 누나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제가 그 매드솔차일드라는 회사를 갔을 때 제가 조건이 그랬어요. 대표님 저를 꼭 그렇게 쓰고 싶으면 날 무조건 잘 성장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나는 윤미래랑 타이거 JK, 비지한테 난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이제 영향 끼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 누나 봤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나가 제가 음악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줬던 것 중에 하나 사례가,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안 하고 사운드 녹음한 거 되게 싫어요. 트라우마 많이 생긴 거예요. 녹음실에 맨날 혼나다 보니까. 근데 누나가 타이거 JK 대표님이 노래방 기기를 사주더라고요. 그때 100만원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저한테 저를 불러요. 밀리 나밖에 앞에 아무도 없는 둘이 있는데 노래하자 그러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소라의 난 행복해를 불러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소라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마음도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소라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가졌던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뭐 노래를 했는데 그때 누나 이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갈 때 누나한테 뭘 가져갔냐면 이소라 선생님의 그 한정판의 LP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누나가,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누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좋아하는 모습, really so, 뭐, 키운 거,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꼭 받아주는데,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누나한테 정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미래 누나 때문에 슬럼프가 생기고, 미래 누나 때문에 슬럼프가 모두가 다 극복이 됐습니다. So beautiful.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땡림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예술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과 이상 두 개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술로만 먹고 살기가 사실 대구에서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구 문화의 재단만 보더라도 지원 사업이 대중음악은 그 보통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한국악기나 이런 것들은 다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대중음악은 없어요. 그 어디에 껴있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전받으려고 어디냐? 다원예술에 있대요.
다원은 그리고 이 비디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영역인데 거기밖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킹이 전부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지역의 뭐 로고송 그리고 버스킹이 그 제가 항상 제가 지금 마니메이크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항상 그 지원사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에는 지역 유치원 없다고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아티스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 발전은 버스킹을 한다고 발전이 전혀 되죠. 그건 본인 아티스트를 좀먹는 행동이에요. 앨범을 발매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 아티스트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대구에서 하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데 단 너무 내가 음악까지 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그 생계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 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거의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났는데 이제 정만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뭐 음악에 대한 코칭이나 한번 자그맣게라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도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메이크 뮤직 끝나요. 10기까지 하고 10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앨범 준비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시 쉬시고 앨범을 하시고 아마 이제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다시 열릴 예정인데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사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불가능 제가 실용음악 가운데 할 때는 넌 안 되라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넌 야 너가 노래도 못하면서 뭘 해 약간 다들 항상 저한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공고생에 공고 나오고 학벌도 좋지 않고 노래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 돌이켜보면 항상 제가 하고자 했던 목표 저는 그 김광사 가시 때문에 안 생겼던 거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다 보니까 제가 공고생인데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참 요즘에는 삶이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자 하는 파트가 있으면 정말 꾸준히 내가 그 음악 안에서 방황을 하듯이 계속 꾸준히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제 인스타에 매니메이크 치면 제 그 회사 계정 나오거든요. 거기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면 제가 친절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칼답이거든요. 언제 답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음악으로 나중에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